사랑하는 메가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가 끝났어요. 예, 네, 끝났어. 어땠어요? 예. 네,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선생님도 그 9월 모평 딱 갔다가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풀었어. 물론 시간을 재놓고 막 이렇게 푼 건 아니야 사실. 그러진 않았고 그냥 느낌을 좀 느껴보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에 쭉 풀어봤는데 쌤 느낌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1번부터 9번까지는 쉽네. 뭐 잘했겠네 애들도 이러고 쭉 가다가 10번 들어가면서 약간 야, 여기 계산이 좀 기네. 약간 좀 이제 여기서 약간 애들이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했구나 라고 내가 느꼈어. 11번, 또 버벅거렸겠다. 12번, 여기 조금씩 뭐야? 뭐, 쉬워진다는데 뭐 그닥 쉽지가 않네. 13? 야, 뭐야? 13부터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 이러면서 나도 당황했었어. 야, 13부터 애들 만만치 않았겠는데. 14?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 이거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이거 막 안 그려주고 이렇게 직접 그리게 하면서 따지는 거. 야,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애들도 여기서 많이 힘들어 했겠네. 막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이제 15를 딱 갔을 때 보통은 이제 15번이 원래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15번이 13수도 앞에보다 훨씬 쉽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이제 뭐 주관식을 풀면서는 끝까지 주관식 가는데 22까지 가는데 뭐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원래 주관식은 이제 뒤에 가면 어려워야 돼라는 막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뭐야 뭐 계산도 길지 않고 그냥 뚝뚝뚝 푼 이러다가 20위까지 딱 풀었어. 일단 이제 공통 얘기부터 하면 그러면서 봐. 난 이렇게 생각해. 이번 시험이 끝나고 이번 시험 되게 쉬웠어. 킬러가 없었어요. 나한테 좀 그렇게 말하는 그 분들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발표할 때도 그렇게 발표하더라. 근데 나는 막상 풀어보면서 뭐 아닌데라고 갸우뚱했거든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원래 소위 어렵다라는 킬러 문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22, 21, 뭐 15 이런 쪽에 소위 어렵다라는 문제가 딱 들어가지 않았지. 그러니까 거기만 딱 펼쳐보면 야 이번에 완전히 진짜 정답률 끝내주네 완전 쉽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1번부터 풀어본 너희들에겐 쌤이 생각할 때 10번 정도부터 약간 당황하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야 이거 연산도 좀 길고 계산도 길고 푸는 시간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버벅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말이 정확하지? 그치? 내가 똑같이 풀어봐서 그래. 정확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9월 모의평가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으로 가서는 선택과목은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하고 막 와 하는 게 나오진 않았고, 이거 뭐야가 아니라 그냥 뭐 약간 이제 확통이랑 기하는 진짜 원래대로 나온 것 같고.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원래 소위 뭐 나오는 항상 나오는 삼도국 프랙탈 이런 거 이제 좀 드러내면서 다르게 약간은 좀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게 막 뭐 새로운 신유형이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기출에 있는 모양들 봤던 것들 뭐 그냥 그런 모양들을 쭉 풀어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얘네들이 들으면서 확 공감했어야 돼. 확 공감했어야 돼. 맞아. 야 진짜 김성은 말 맞아. 딱 이렇게 공감했어야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선택도 좀 어려웠는데 또는 나는 주관식도 좀 어려웠는데 막 근데 애들이 쉽다니까 나도 그냥 같이 쉽다고는 하지만 나 좀 좀 이런 학생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방향을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줘. 한번 고민해봤어. 어떤 예를 들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들어봐봐. 얘들아,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우리가, 잠깐만,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건물을 갖다가 지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기초공사가 중요하지, 그치? 땅에다가 땅을 깊게 파야 돼. 그래서 기초공사를 막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데 막 건물을 올리는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 막 우리 롯데월드 타워 있죠, 막. 롯데월드 타워 같이 막 이렇게 막 길고 높게 막 올려야 돼. 막 중간에 막 연결된 다리도 있어. 만만치 않아.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는 거야 그냥. 막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해보자. 와,
이런 거. 만만치 않죠. 그렇죠. 뭐 중간에 다리도 지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어? 그림 되게 못 그린다. 그치? 어. 막 다리도 있어야 되고 막 모양도 높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 중간에 막 구멍도 내볼까? 구멍도 뻥 뚫려야 되고 어? 막 옆에 또 막 뭐 붙어가지고 막 뭐 멋있게 뭐도 만들어야 되고. 이 전까지 나왔던 우리 그러니까 이번 6평부터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작년 9월 6월부터 작년에 나왔던 것들을 쌤은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 기초공사 탄탄히 하고 건물을 올리는데 건물을 올리는 난이도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이번에 본 9월 모의평가는 당연히 기초공사 탄탄히 해야지. 그건 뭐 불변이야. 그 다음 건물을 올리는데 어? 건물 올리는 난이도가 꽤 괜찮아. 그냥 이제 잘 하면 누구나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 난이도라고 생각해. 이제 끝까지 들어봐 좀. 선생님이 아까 1번부터 쭉 풀어보면서 그래 10번 때부터 약간 오 만만치 않았겠는데 라고 느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은 했지만 또 뭐 11번, 12번, 오 13번, 13번 꽤 어려웠죠. 14번도 오 만만치 않았어. 막 그쪽에 갈 때 쉬웠다고 얘기하진 않을게. 그러나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톡 까놓고 옛날에 나왔던 소위 킬러 막 허! 막 이것보단 훨씬 쉬웠어. 그리고 어려웠지만 진짜 지금 어쨌건 내가 요걸 찍는 요 시점은 지금 D-70일 맞나? 70일이거든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들을 때는 69일 막 68일 요럴 때 요걸 들을 텐데 한 6-70일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진짜 점수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기회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왜? 건물 올리는 난이도가 꽤 괜찮아. 내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봤어. 그냥 이제 톡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물은 소위 이제 건설 회사들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수십 개가 뭐야? 수백 개, 수천 개의 건설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건물을 짓는다라는 건 소위 메이저급의 진짜 여러분이 딱 듣기만 해도 아는 그런 건설회사들 막 우리나라 최고의 몇 개 건설회사들 정도나 이런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낼 수 있겠지. 그치? 뭐 조그만 뭐 중소기업 건설회사들이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어? 그치? 뭐 노하우도 없고 그 다음에 실력도 소위 없고 그만큼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나 요렇게 반듯하게 높이 쫙 지어나가는 거 기초공사 탄탄히 해서 쫙 올려가는 거는 중소기업 건설회사들도 맘먹으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전까지는 소위 그래 우리나라에서 야 킬러 문제 출제하지 마!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진짜 소위 만점 1등급 그걸 뭔가 뚫어내서 만들어낸다라는 건 좀 어렸을 때부터 수학도 잘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그래 수학적 사고력과 수학적 머리 유전자라고 얘기할게 또 좀 타고나고 이런 게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내가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내가 소위 노베이스 수포자 난 수학을 원래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노력하면 3등급 아니면 2등급 막 언저리까지는 어떻게 막 또 그러나 1등급 만점으로 가는 건 그건 좀 그날 진짜 뭐 그래 뭐 찍은 게 막 다 맞고 막 날려질 수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이런 공사기 때문에 진짜 메이저 중요한 건설사들이나 할 수 있지 아무 건설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 시험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9평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건 희망의 메시지.
특히 노베이스 수험생들한테, 이번 시험 못 봐서 좌절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야, 하늘이 날 돕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한테 이런 찬스를 주시네. 라는 진짜 메시지라고 생각해. 아,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 수능이라는 게 뭐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체제, 지금 이번 9월 모평을 보고 이번 수능으로 향해 갔을 때 진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열심히 남은 기간 공부하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수학 시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막 내가 이번 9평 딱 시험 이렇게 풀어보고 이제 해설 강의 찍기 전에 막 흥분됐어. 와,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우리 불꽃 수학 수험생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번에 진짜 막 만점자 배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어? 막 내가 막 흥분됐다고. 야, 만점자를 배출한다. 내가 하는 얘기. 그것도 이게 중요한 거야. 야, 구등급이었다가 만점이 됐어요랑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했는데 만점 받았어요 얘기가 다른 거잖아. 아, 좀 오버해서 한 얘기야. 오버해서 엄청나게 점수가, 야, 이게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니게 오를 수 있겠다. 이 진짜 남은 기간에서 장난 아니네. 막 진짜 흥분이 됐다고 내가. 흥분이 됐다고. 자, 그럼 이제 들어봐. 중요한 얘기 해볼게. 잘 들어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였지만, 얘들아, 건물을 올릴 때 땅 파지 않잖아? 그러면 3층짜리 건물 이상 못 올린대. 땅을 안 파면. 3층짜리 가건물밖에 못 올려. 이제 4층 이상만 돼도 땅을 파야 돼. 니네는 땅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땅 파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야. 건물을 지을 때. 왜냐면 이 땅을 파는 게 돌 깨고 막 이걸 견고하게 파 내려가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내가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저기 롯데월드 타워. 그 공사 기간이 5년이었거든. 5년? 5년? 내가 그 앞에 되게 자주 지나다녀. 쌤 집이랑 멀지 않거든. 가까워. 그래서 거기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 공사가 딱 시작하고 5년 동안 내가 아직도 기억나. 3년 동안은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3년 동안 뭐 하는 거냐? 땅 파는 거야. 왜? 야, 이거 100몇 층 지어야 되잖아. 땅을 파는 게 이게 막 다이나믹 터트리면서 팔 거 아니야. 그치? 만만한 일이 아니야. 포크레인 들어가서 계속 파내고.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러니까 니네 아파트 지을 때도 이렇게 봐봐.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것도 안 보일걸? 계속. 그럼 안에서 뭐 하나? 이러고 사이 이렇게 보면 그 밑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계속 뭐 파고 앉아있고 막 뭐 이럴 거야. 그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리고 땅을 얼마나 견고하게 깊이 파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거든.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땅 팔 때 막 다이너트 막 위에서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팠대. 왜냐면 견고하게 똑바로 파야 되니까. 그리고 3년 동안 파고 이제 다 팠다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시멘트 부으면서 골조 박으면서 쪼쪼쪼쪼 올라갈 때를 봐봐.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신기하다.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와 올라간다 이러면 며칠 있다 오면 어? 며칠 있다 어? 막 이러면 진짜 그냥 아파트 올라가 잘 봐봐봐 주변에 막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머 이러면 며칠 있다 오면 뭐 이렇게 올라가서 며칠 있다 오면 색칠하고 있어 막 금방 올라가 땅을 제대로 봐. 그럼 여기 봐봐.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이 땅 파는 작업 이게 뭘까? 그래 이게 교과 개념이죠. 이게 뭐예요? 교과 개념. 이 교과 개념 안에 고1 수학도 있고 수원, 수투 그치? 이 모든 교과 개념 이걸 탄탄하게 해야지. 교과서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대로. 탄탄하게.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이 공식이 왜 탄생하고. 아, 되게 중요한 거야. 딱 탄탄하게. 그리고 고1 수학부터 원래 연결되어 오는 거잖아. 수학원 수학 2가 다. 수학원 수학도 공부할 때 고1 수학 되게 많이 나오거든 원래. 그걸 탄탄하게 했다.
그래서 견고하게 딱 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 이 건물을 올리려면 소위 이제 처음에 이제 기출을 분석하지. 그럼 기출을 분석한다라는 걸 우리가 멋있게 뭐라고 표현하지 사실은? 그게 실전 개념이야. 왜냐면 교과 개념을 우리가 공부해 놓은 걸 갖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갖다 놓고 야, 이 내용이 말이야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더 발전시켜서 이런 발문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이런 이 뭐 이 단원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니네 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도구화시켜서 멋있게 정리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실전 개념이라고 보통 부르잖아 요즘에. 맞나요? 어, 그러니까 뭐야? 기출. 이게 뭐야? 그래 실전 개념. 이걸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지. 이걸 정리하면서 막 이제 확 도구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게 난이도가 워낙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그래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막 EBS도 풀어봐야 되고 또 엔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것들을 또 막 시간 맞춰가면서 막 또 팍 풀어나가면서 모두 해야 돼. 그래 모의고사도 풀어나가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맞아요? 뭐 여기라고 다른 건 아니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뭐야? 그래 기출 실전 개념 똑같아 똑같아. 그냥 뭐 EBS, NJ, 모의고사 아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얘기 얘들아 봐. 교과 개념이 탄탄하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 부실공사나고 엉망진창된다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2012년부터 인강했거든. 그때만 해도 또 이렇게 나왔어. 그때는 어땠냐면 좀 스타일이 좀 달랐어. 이렇게 기본적인 게 나오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말해볼까? 진짜 슈퍼킬러. 지금이랑 또 비교도 안 되는 완전 슈퍼킬러가 두 문제가 특히 나왔어. 21번, 30번에.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건물을 아주 간단하게 길게 짓는데 뭐 여기에 별을 하나 달아야 돼. 막 졸라 어려운 난이도가 땅 달려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했어. 야, 이렇게까지 달려면 100점인데 100점은 니네가 불가능하다면 그래 요건 달지 말자. 요거 빼도 92점이야. 그러면 1등급 컷에 딱 걸리거든. 우리 그렇게 가보자. 막 약간. 근데 내가 그게 막 먹혔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때 이맘때가 돼도 뭘 강조했느냐. 야 개념 학습을 꼼꼼하게 해야 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초가 탄탄해야 돼. 그럼 건물 올리는 건 금방이야. 기초 이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러고 막 맨날 떠들었다고. 애들도 다 네 이랬어. 진짜로 옛날에 막 모여서 푹푹푹 이러지 않았어. 그럼 이맘때도 정말로 단권화 시켜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개념도 몇 번이고 계속 봐가면서 완벽하게 가고 아 물론 그것만 봤다는 게 아니야. 그걸 계속 보면서 또 기출도 보고 문제도 풀고 그게 병행하면서 그게 먹혔어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로. 그리고 이제 이과 잘 애들은 진짜 막 전교 1등 잘한 애들 막 이런 애들만 이러고 하고 아 이거 과감히 포기해 그러면 나머지만 달달하고 막 1등까지 막 올라가고 애들 한쪽 막 촥촥 올라가서 너무 행복하게 수업을 해왔거든.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막 그런 징조가 보는데 통합형 수능으로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면서 건물을 짓는 난이도가 막 이렇게 하는데 별 달고 이런 건 없는데 막 이래. 그러다 보니 이게 탄탄하게 잡히면서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보니 이걸 내가 아무리 이 얘기 중요해라고 떠들어도 제가 왜 저러니? 무슨 자꾸 지금 이 시기에 왜 개념을 자꾸 설명 얘기하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다들 계속 엔제 해야 돼, 기출도 해야 돼, 모의고사 계속 퍽퍽퍽 풀어 일주일에 몇 개씩 볼까요 모의고사? 난리가 난 거야. 왜 뭐 뭔가 새로운 거 막 희한한 거 이걸 막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묻혔어.
그래서 쌤도 이걸 막 아무리 강조하려고 해도 애들이 그냥 이거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빨리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자고 막 나도 막 근데 다시 말하지만 기초공사가 어설픈데 어떻게 건물이 높이 올라가 내가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 이번에 그래 내가 방금 해설강의 찍어서 13번이지 그래 13번 2차 함수하면 대칭축이야 고1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야 대칭축 2차 함수하면 대칭축 축의 방정식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같이 움직이고 이 개념 고1 때 열심히 배운 개념이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나요? 있었냐고 그거 알면 되는 거야 그거 알았냐고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 끝나면 또 뭐 할래? 뭐 새롭고 변형하고 또는 뭐 새롭고 신기하고 계속 풀어볼래? 이거 계속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맞출래? 진짜 이렇게 물어볼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스스로 딱 돌이켜봐. 내가 9평 대비한다 치고 모의고사 계속 봐대고 모의고사 보면 어차피 등급도 연락이 안 나오는 거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쳐다보고 어? 개념도 아직 지금 내가 소위 지금 말한 2차 함수 대칭성에 대한 개념조차 흔들흔들하고 앉아있으면서 N제 푼다고 뭐 어려운 거 갖다가 막 뭐 이것저것 풀고 앉아있고 뭐 요즘에는 뭐 낯선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더 접해봐야 돼 이러면서 기초공사는 엉망진창으로 된 상태에서 뭔가 건물 이쁘게 꾸미려고 난리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딱 보고선 막 쉬웠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혹시 불안해하고 있진 않아요? 그 자존심 못 버리고 계속 끌고 가면 진짜 후회한다.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진짜 이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이 여기서 이렇게 바꿔 이 진짜 어머 이거 어떡해 하늘이 이렇게 준 이 기회를 놓친다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장담할까? 이번 수능 딱 끝나면 니네 주변에 누가 생길 줄 알아? 분명히 오, 야, 제가 저길 갔어? 제가 만점 받았다고? 야, 제가 1등 받았어? 와씨 뭐야 이런 애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어, 야, 제 9월 모의평가 때 연락 못 받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저렇게 올랐다고? 와씨 나와 내 말 맞나 틀리나 봐 100% 나온다 그런 애 나와 봐 그런 애가 네가 될 거야 아니면 그거 되네 보면서 아씨 부러워할 거야 어? 부러워할 거야 그게 네가 될 거냐고 네가 돼야지 그치? 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거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 개념 했잖아 안 했어? 했잖아 근데 안 한 사람도 있다? 진짜 대충 하고 처음부터 막 실전 개념 한다 치고 무슨 뭐 이상한 거 정리하면서 막 어려운 거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할게 교과서 순서도 모르는 애들 많어 교과서에서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도 모르는 애들 되게 많어 그럼 안 된 거야 그러고 어떻게 건물을 높이 짓냐 뭐 한 거는 많은데 비슷한 거 나오면 풀고 아니면 못 푸는 거지 그러면 하셔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해야 돼. 또 연산 연습도 하셔야 돼. 연산이 길게 나올 거라고 내가 막 엔제할 때 얘기했었거든 사실. 이번에 봐봐. 10번부터 연산이 꽤 복잡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연산에서 약간 여러분들 털리게 할 수 있고 2차 방정식 풀 때도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가지고선 괜히 헷갈리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했거든.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나. 거기서 여러분들 장난칠 수 있거든. 그래프 안 그려줄 수 있다 그랬어. 그래프를 그려주지 않고 식으로 풀게 하면 애들이 더 부담되고 잘 못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아마 내 현장에서 같이 듣고 내 NJ 시즌2 같이 했던 사람은 다 내가 이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야. 하세요. 이거 진짜 자기가 연산이 좀 딸린다 생각하면 뭐 교과서 뭐 예제 아니면 센 에이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딱 날 잡고 막 풀어야 돼.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하면 돼. 어, 쌤 지금은 이제 막 모의고사 계속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 물어볼게. 9평 전에 그래.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엔제를 풀면서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냐고. 그랬더니 구평이 쉬워졌고 구평이 빨리 풀렸고 구평에서 막 보였냐고.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 하나 더 하면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진짜 하나 얘기해 보자. 야, 수원 수트는 어려우니까 막 열심히 했어. 선택 과목은 아직 교과 개념조차 한번 안 끝내고 대충 한번 보내들 되게 많아. 이렇게 말할게.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은 얘들아 여덟 문제 다 맞춰야 돼.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상담해. 아, 선생님 근데 제가 미적 선택자인데 아직 개념이 안 끝났어요. 제가 수원 수초는 막 그래도 몇 번을 돌리고 했는데요. 아직 그 개 아직 어우 이게 이거는 막 근데 미적이 또 좀 뭐 쉽대요. 이제 쉬워진대요. 막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미적이든 기하든 확통이든 뭐든 간에 이번 9월 모의평가 선택 과목 8문제가 어우 쉽다 할만하다 라는 느낌이 안 오셨다면, 안 오셨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뭐 기출 풀까요? 문제 뭐 엔지 좀 풀까요? 모의고사로부터 완전 헛소리. 그럼 수능 날도 아, 선택 과목 왜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은 쉽던데 왜 나는 어렵지? 남들은 이게 다 뭐 뻔한 문제라는데 왜 나는 뭐 이거 하나도 안 쉬운데?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될 거야. 그 미적 선택자라 그러면 아, 난 치환 적분 어려워 죽겠는데 애들이 저기 이게 왜 쉽다 그래? 나는 이게 안 보이는데? 난 뭘 치환했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좋겠다. 옛날엔 이전까진 6평까진 요게 수원수투고 요게 선택과목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수원수투 선택과목 딱 요렇게 된 거야. 선택과목 이번 9평이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은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 꼼꼼하게 한번 하셔야 돼. 아, 맘먹으면 해. 한다고 진짜. 원래 이게 똥줄이 타야지 막 하는 거야. 누구나. 아, 누구나 다 그래. 어? 누구나. 뭐 저번에도 한번 웹툰 작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 시간을 일주일을 주던 한 달을 주던 똑같대. 어차피 그 전전날 막 똥줄 타면서 어차피 막 대단한 게 창이 되면서 다 마감한대. 틀린 말 아니야. 다 그래 원래 사람은. 수능 70여일 남았어. 야, 되게 많이 남았어. 진짜 많이 남았어. 그 선생님이 올린 캐스트 중에 옛날 거 중에 그 선생님 친구 중에서 80일 만에 에스테간 썰이라고 있을 거야. D-260회가 전진이 내려와봐. 캐스트 선생님 그 쭉 내려보면 이미 있을 거야. 내 친구가 진짜 80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성균관대 갔거든. 원래 그 뭐 저기 뭐 캠퍼스 뭐 다니다가 진짜 딱 80일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정말이야 정말. 그랬더니 그때 그러더라. 아, 그 당시 수능은 좀 쉬웠잖아요. 그 당시 수능은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걸로 반박하는 데 있었어. 그래 다 좋다 잘났다니네. 어.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 한번 해봐. 해봐. 너 이번 9평 못 봤어도 엉망으로 받았어도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 수능 진짜 막 인터뷰할 수도 있어. 아 진짜 진짜 내년 우리 인터뷰 이렇게 대상자 되면 안 될까? 이때 딱 그런 거. 그래서 작년에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얘가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이크 주고 막 이거 하면 안 될까? 그 너가 좀 되면 안 될까? 아 제가 작년에 9평 끝나고 김성호 선생님 캐스트 듣고요 감동 받아가지고요 자 두고 다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응?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이번 9월 모의평가 이제 수능은 또 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나라에서 쉽게 내라 그래서 낼 거예요. 이대로 갈 거라고 난 확신해요.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래 뭐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도 있죠. 그러면 좀 그래 또 수능이 또 좀 어려워질 수 있으면 그럼 포기할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알았어? 최선을 다해야지 임마. 야, 씨, 이거 완전 하늘이 준 기회다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진짜. 딱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그래. 딱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또 이 앞에 올린 캐스트 하나 있을 거야. 뭐라고 올려야 하면 선생님이 9월 모평 이후 미라클 해가지고, 수능 2등까지 뚫어봅시다. 근데 이제 올린 영상 하나 있어. 그거 가서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진짜 어떻게 뚫는지 알려줄게. 알겠지? 어떻게 뚫는지 딱 알려주고, 어떻게 또 이거 하는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분명하게 내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수능이 끝나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정말 못했던 애인데 와 제가 저 대학에 갔다고? 와 제가 1등급을 받았다고? 어? 제가 나보다 훨씬 못하는 새끼였는데 제가 원래 나보다 못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와 제가 저길 가? 제가 저 점수를 받아? 아씨 나도 허언증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할걸. 나도 아닌 거 알았으면 제대로 할걸.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좀 할걸. 괜히 허언증 부리면서 잘하는 척해 되면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세상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아니?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면서 맨날 어려운 거 탁 들고 난 이런 거 듣는다. 난 이런 거 한다. 난 이런 킬러 문제도 풀어본다. 막상 풀지도 못하면서 탁 이렇게 잘하는 척 가진 잘하는 척 다 하다가 엉망진창 점수 받고 어디 가서 점수 어떻게 받았냐면 말도 못하고 어디서 거짓말하면서 뭐 밀렸었어 이딴 소리 하고 또는 아 어디 넣었는데 붙었는데 나 안 가 막 이런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런 거짓말쟁이들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지가 지 자존심에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멋있게 기적을 이루는 겸손하게 야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9편 끝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 김성은 말 듣고 내가 이거 했어. 너 모의고사 보고 앉아있을 때 내가 9편 전에 모의고사 막 봐봤는데 난 아직 아닌 것 같아.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10월 달에 봐도 되잖아. 지금 10월 달에 보면 늦지 않아요. 뭔 멍멍이 소리야. 아니 9편 전에 봤는데 안 나왔잖아.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아니 지금 13번, 14번을 맞추려면 이게 단단하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시험 전에 하는 게 옳은다고 진짜로. 게다가 이렇게 건물 지으라고 안 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정신 차리고 해보자. 그래서 내가 좀 전에 했던 말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수능 끝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막 진짜 막 9등급이 1등급 됐어요. 막 뭐 이런 애가 나올 거야. 옛날에 나왔거든 진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애들이 많이 없어졌어 사실. 왜냐면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간대 세상. 할렐루야. 어? 여러분 하늘이 도왔어. 니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찬스를 이 기회를 줬다고 잡읍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움을 받자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알겠어? 가슴이 좀 불타오르시나요? 이게 듣고 그 선생님 캐스트 바로 밑에 구평 이후 미라클 해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거 꼭 좀 봐주시고 안 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기 밑으로 가면 D-8, 그러니까 D-126이었을 거야. 아마. 260. 80이라는 성대간, S대간 썰이라고 하나 있는 거 있어. 그거 한번 또 보시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막 진짜 불꽃 남자가 될 거야. 불꽃 여자. 아니 뭐 이렇게 될 거야. 됐다. 다 죽었어. 나 만점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70일 달려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진짜 응? 멋있게 기적 한번 이뤄서 내년에 멋있게 그 인터뷰하고 어? 장학금도 받고 막 됩시다. 할 수 있어요. 쌤 자신 있어. 나 진짜 자신 있어. 나 지금 뭐 자신인 줄 알아? 올해 우리 불꽃 수학 선생 막 제 초 대박 날 자신 있고 막 진짜 그럴 것 같아. 막 가슴이 불타올라. 와 진짜 막 나도 요즘 하늘이 날 돕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로. 야 진짜 이거 완전 야 이거 어? 됐다. 막 이런 마음 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진짜 누구보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수고하셨고. 혹시 못 봤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9평 이렇게 봤는데 확 떠올려서 더 멋있잖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남은 기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바로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